그러면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리액션. 아, 봤어요, 그거? 아니, 나한테 받아가자고, 받아보라는데. 태연 오빠 받아보러 갈래, 이래가지고. 차태현 오빠, 저랑 받아보러 가실래요? 아, 그렇고, 저는 오늘 오빠 계시는데 당황하셨을 텐데 반응 너무 잘하셔서. 아니, 그거,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받아보러 갈래는 왜 한 거예요? 그게 약간 그 노래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받아보러 갈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얘기 와중에, 아, 약간 관객분들이랑 이제 배우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의견을 막 냈는데 그게 딱 두 정도가 있었어요. 뭐, 오빠 받아보러 갈래와 대상 보러 갈래가 있었어요. 아, 받아보러 갈래와 대상 보러 갈래. 근데 제가 대상 보러 갈래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오빠. 아시잖아요, 제 성격.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요? 대충 알고 있지. 대충 알고 있지. 대충 알고 있지. 대충 알고 있지. 알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네? 이제 받아보러 갈래 이거 말고 이제 그 의상 때문에 화제가 된 거잖아요. 아, 그죠. 그죠. 어땠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 뭐 나는 그냥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화제가. 아 근데 효린 씨 자체도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을 몰랐었어요? 나는 별 문제 없어요. 당연히 몰랐죠. 저는 사실 굉장히 옛날에도 쉐어가 한 30년이라도 이렇게 있구나 그랬었어요. 비욘세도 비욘세. 멋있었어. 이거 이거는 너무 멋있다. 거기 그 연기 대상 할 때 모니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가 없더라고. 없죠. 왜 이렇게 시상식 보면은 가끔 내 얼굴이 나올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배우분들이 자기 얼굴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계속 일단 웃고 있어요. 넌지 찍힐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느낌적으로 이거는 100% 어디선가 찍힌다 계속 웃고 있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나중에 보니까 되게 놀래는 리액션이 많더라고. 많지. 여자분들도 그렇고 막, 막 이렇게 놀래는 카트를 엄청 많고. 저는 하고 내려와서 아 노래를 왜 이렇게 못했지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사실 조금 걱정했던 건 아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막 핫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조금 하고 올라갔는데 막상 그때 현장 분위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내려와서 아 분위기도 좋고 되게 재밌게 잘하긴 했는데 노래를 너무 못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는 노래는 잘 근데 이제 본인 생각한 거 이제 본인 이제 예상 바뀐 거죠? 의상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된 거는? 깜짝 놀랐죠, 사실. 효린 씨가 이 의상을 엄청 고민해서 선택한 거라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스타로 활동을 했을 때는 항상 연말 시상식 할 때쯤에는 항상 방송국에 있었는데 올해는 아, 시상식이 없이 아 그냥 이렇게 보내겠구나 올해 한 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KBS에서 연락이 와서 공연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무대를 준비를 하고 아, 제가 이 의상이 어떤 디자이너분이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든 아하.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아하. 제 인생의 첫 단독 콘서트 때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싶어서 구매를 한 의상인데요. 아 본인 거예요? 네. 오.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샀던 거요. 고급스럽고 멋있는 의상을 그 좋은 자리에